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 채널을 운영하는 김기자입니다. 갑자기 방탄단 슈가가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서 국내를 물론이고 전세계 모든 BTS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방탄단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째 대체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인 방탄단 슈가가 갑자기 논산 육군훈련소에 전격 입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비게티뮤직 관계자에 따르면 방탄단 슈가는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뒤 일정기간 이후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 선복무 후 입소 제도에 따라서 3월 2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전격 입소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단 슈가는 육군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방탄단 슈가는 오는 4월 18일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외 수많은 언론들이 방탄단 슈가가 갑자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를 통해서 슈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